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The Lord of the Rings or Hobbits 이런 좀 열풍이 약간 사그라질 때쯤인데 실제로 호빗 때그 마을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집일까요? Hobbit Homes, 말 그대로 호빗의 집입니다. The Hobbit, a famous book written by J.R.R. Tolkien, has inspired architects to design some unique homes. 자, J.R.R. 톨킨에 의해서 쓰여진 유명한 책 호빗이 되겠죠. 이 호빗이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대요. 영감을 주었어요. 아, 이 건축가들이 호빗의 얘기를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집을 지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좀 독특한 그러한 주택을 만드는데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These Hobbit-style houses allow people to live in the ground and enjoy an eco-friendly lifestyle. 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호빗 스타일의 주택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이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또 거기다가 친환경, 에코프렌들리한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Green Magic Homes sells four different types. 이제 이름하여 그린 매직 홈들인데요. 자, 네 가지 다른 유형의 그런 집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They are green, farming, desert, and snow. 그 four different types가 결국 그린, farming, desert, 그리고 snow가 되겠습니다. 뭐 이걸 이름만은 치면은 뭐 초록이, 농사, 농장, 그다음에 사막, 눈인데요. All of them have rounded corners, inviting spaces inside. 근데 이제 네 가지 두 유형마다 약간의 특색은 있겠지만요. 이들은 모두 다 공통된 점은 그렇죠. 호빗 집의 특성은 바로 이 rounded corners가 되겠죠. 그래서 둥그런 어떤 그런 그 모서리 그런 그 코너하고요. 그다음에 inviting spaces inside.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끄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inally, these charming properties only take 3 days to build because they are modular. 그런데 이 매력적인 이 주택들은요, 놀랍게도 이거를 짓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How is that possible? 자, 바로 그 비밀은 모듈러이기 때문인데요. 일명 조립식 가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조립식으로 지어지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3일 만에 이 집들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이러한 호빗 스타일의 집들은 사람들이 땅에서 살수 있도록 해줍니다. Of course. 자, 이 호빗 스타일의 집들은 뭐뭐 하도록 해줍니다라니까 allow라는 동사를 생각하면서요. These Hobbit style houses가 다 주어가 되겠죠. allow people to 사람들이 뭐뭐뭐 할수 있게 해줍니다라는 구성으로 structure를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죠. Number B. 그것들 모두는요. all of them이 되겠죠. 내부에 둥근 모서리와 매력적인 공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둥근 모서리로 이렇게 통과하는 터널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All of them have rounded corners and inviting spaces inside the houses가 되겠죠. Inviting spaces, inviting은 사람들을 막 초청한다는 의미는 마음을 끄는 charming, 매력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단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There are 10 awesome books too. 자, awesome이라는 건 멋진 뭐 대단한 이런 거죠. 10개의 책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단은 to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inspire가 되겠네요. Number B, I saw a very 자, 어떤 house yesterday on the way to school. 자, house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 중에서 형용사를 할수 있는 거는 unique가 되겠습니다. 매우 독특한 집을 학교 가는 길에 어제 보았습니다라는 거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니크한 하우스를 그림으로 그려면 좋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